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채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운운하고 통편 점막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겄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다리고 가난 타령으로 우는디. 자, 해봐 시작. 그것부터 해봐 시작.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부터 시작.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여보 영감,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제비가 연씨를 모았소.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의논하고 동편 초막는 데가 걸어먹었더니 수십 만에 박씨의 통이 열렸더라.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우는디. 그리도 저기 뭐냐, 우리 자매님 널널하니 저 꼭꼭 씹어서 자라고, 우리 다냐님이 과연 그래도 고등학교 때 쭉 해서 잘한다. 그렇게 꼭꼭 씹어서 해야지. 이렇게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시작.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여보 영감, 채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채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이쁘게 여자같이 나만 투박하잖아. 채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채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운운하고 양주 운운하고 동편 점막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동편 처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겄다. 수십 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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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추석은 다가오고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여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동편 점막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겄다. 이렇게 해도 돼. 열렸겄다. 자, 이 열렸어. 이건 이제 벼르는 거야. 이거 사단 붙은 여 박씨여. 얘 엉그려 붙여. 거기서부터 열렸겄다. 그냥 너는 죽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열렸겄다. 여기도 열렸겄다. 이것도 이렇게. 이건 사단 붙은 게 아니라 여기는 열렸겄다. 이거는 흥부한테 복을 줄 박씨잖아. 복을 줄 박씨가 큰 게 여기서는 음모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거는 예사 박씨는 아니야. 열렸겄다. 뭔가를 작정이 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돼. 열렸겄다. 열렸겄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우는디. 가난 타령으로 우는디. 가난이야 가난이야 가난이야. 그렇지. 가난이야 번순년호 칠성님이
집자리에 따라가고 질주고 삼신제왕이 집자리에 따라가고 질주고 명과 수보하고를 첨지하느냐 잘하네.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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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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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 노래는 다른 노래로 틀리다고 했잖아. 말이 뭐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말이냐 보통 그렇게 말이냐 다른 노래 같으면 그렇게 할 거야. 여기도 이지경이 이렇게 또 거기도 올리거나 그렇게 어떻게 밑으로 하거나 하는데 이 노래는 안 그래.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냥 야로 딱 끊어 웬일이란 말이냐 이렇게 시작 웬일이란 말이냐 웬일이란 봐 웬일이란 웬일이란 말이냐 퍼벅퍼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퍼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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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 설리 운다 설리 운다 니가 아니고 설리 설리 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주 아주 고풍스럽게 같이 해봐요. 가나니아 시작. 가나니야 가나니야 원수년호 가나니야 복이라 하는 것은 의하면은 잘 타는
이거를 몇 선생을 거쳐서 배우다 보니까 어쩔 때는 내가 방심하면 다른 가락이 폭 튀어나올까 봐 그냥 긴장하고 한단 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 신경 다음번에 이제 다른 진도를 나가는데 박탈영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박탈영 건너뛰고 화초장으로 할지도 몰라. 아니면 각설이로 갈지도 모르고 온팡 쏨팡 해갖고 다 나중에 조금 더 있다 배우고 거시기로 저 놀부박에서 각설이부터 그 뒤로까지 해서 저기 더질더질까지 배워릴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할지도 몰라.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박탈영을 끼워놓기로 할 것이고 심술타령도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회장님. 공수.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기야 뭘 잊어먹었어? 아니요 지금 먹었어.